이게 열수 있는 열쇠라면 여기 떠야 되는데, 그죠? 아니, 여기 뭐, 이제 떴다. 뭐야? 잠깐만. 와. 자동으로 안 뜨고, 가져다 대었다. 와. 야, 자동으로 떠야지. 이 열쇠가 여기에 들어가는 열쇠면. 저기밖에 없다 했어, 내가. 남들이 다 포기한 싸움을 이어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흙이 파헤쳐져 있어. 살펴보시겠습니까? 네. 오래된 사진. 사진 속의 인물이 누구인지 알수 없다. 다음과 같은 문구가 쓰여 있다. 뿌리 밑에 흙은 대가 없이 나무를 비옥하기만 했다. 어디서 전화벨을 울리는 거야? 교장실. 으이, 깜짝이야. 빨리 받아, 빨리 받아, 시끄러. 중장이 여기서 전화를 해보겠다고 했었지, 그렇지? 뭐야, 뭔 소리야? 우와, 상담실 노래. 오! 깜짝이야. 기도하는 재단. 축복받은 느낌이다. 단지 저장했을 뿐인데. 저장했더니 축복받은 느낌이래. 3층? 3층 가라 그랬죠. 네, 휠리알님 들어가세요. 3층. 오, 피. 뭔 소리야 또. 나 혼자 앉아있는 교실, 쓸쓸함이 느껴진다. 책상에 무언가가 새겨져 있다. 기우같이 보이는데 지금은 너무 희미해서 볼 수가 없다. 학교에 갇혔어요. 집에 갈 수가 없어서. 늦은 밤에 학교를 오고 싶어 온 게 아니라 비가 와서 빨리 집으로 가려고 나갔는데 학교 앞에 다리가 망가져 있고 핏빛의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다시 학교로 돌아왔는데 뭔가 지금 이상해요, 느낌이. 뭐지? 저쪽으로 돌아가야 되나? 또 뭐야? 부적. 판자로 막혀 있고 내부를 볼 수가 없다. 문이 철조망으로 감싸져 있다. 잘라야 되는구나. 당신은 지금 혼자입니다. 누가 쓴 거지? 왜 누가 쓴 거야 저거? 왜 쓴 건데 저렇게? 뭐 아무것도 없다. 뭐야? 교내 도박 금지. 도박은 안 되죠. 맞아요. 도박과 관련된 모든 행동은 학교에서 금지됩니다.
도박을 하는 누구든 제적 조치됩니다. 아, 깜짝이야. 네, 몰바님 어서 오시고요. 학교에서 도박 많이들 했죠. 어렸을 때 막 판치기, 뭐 홀짝. 특히 남자들은, 남학생들은 많이들 하죠. 복잡한 머리를 비우기 위해 오던 곳이지만 지금은 오로지 소름이 끼칠 뿐이다. 이게 뭐지? 펜치다. 오케이. 아, 머리가 아파. 뭘 걸도 말이 아니네. 중장은 어쩌다 죽게 된 거지? 나도 위험한 건가? 하얀 사슴아, 이 모든 게 악몽일 뿐이라 말이죠. 야, 하얀 사슴이 악몽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더, 그게 더 소름 아닙니까? 미쳐진 나는. 어, 깜짝이야! 야! 주사위 이걸 도박해야지. 아, 짜증나. 아, 놀래라 진짜. 아니, 이거 이런 너무 갑툭튀였잖아 이거는 진짜. 깜짝이야. 아니, 없었는데. 아니, 소리가 너무 소름이야, 진짜. 잘라. 와, 아이, 깜짝이야. 아, 이게 서 있는 게 더 무서워. 아, 너 서 있는 게 무섭잖아. 기도하는 재단이다. 나 축복받아 이제. 아, 축복받은 것 같아. 제사밥. 뭐 어쩌라고. 검사판에 빛을 켤 수 있을 것이다. 요거겠지. 어쩌라고. 그래서 E, W, 3, W, E, M. 왼쪽이요, 오른쪽이, 아니, 왼쪽, 오른쪽이 이렇게만 하는 거야? 아래요. 어, 열쇠 있구나! 찾았어. 아, 역시. 찾았어. 오케이, 많이. 의료품 창고 열쇠래요. 어, 왜 때문이죠? 환자 기록. 학생들이 이렇게 자주 다칠 수가 있지? 4월 20일 황민창이 17세 남성 오른팔 분쇄골절? 분쇄골절? 왼쪽 손목골절. 어허. 반대쪽에서 문이 잠겼다. 아니 근데 이 촛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만능 촛불인가요? 쟨 또 왜? 쪽지. 제사밥.
조상이나 망자에게 바쳐지는 제사밥이다. 보건실 복도에서 발견했는데 망량해에서 제사밥을 바친 후 숨을 참고 그곳을 당장 빠져나와라. 아, 먹고 있는 동안. 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자, 우리는 여기서 제사밥을 놓고요. 어디다 놓을까? 앞에 놓고 숨을 참고. 열쇠, 열쇠, 이쯔롱. 응급세척실 주사위. 좋았어. 이제 귀신과 도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페인트 희석제. 그럼요, 유력 게임이죠. 이게 13,000원인가? 어, 뭐야? 에이, 여기 연결되는 거였어? 어, 나영이 어서 오세요. 어, 같이 숨 참게 되죠. 어이, 깜짝이야. 나 이제 어디 가지? 희석제. 제사밥을 한 번 더 주워가라고요? 제사밥이 또 있어요 거기에? 해보신 분들은 굳이 예, 너무 자세히 알려주지 마세요. 혹시 해보셔서 알려주신 거면 모르겠는데 그냥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어, 있네. 어, 이거 무한 리필인가요? 어, 좋은데 이게? 무한 리필. 제사밥 무한 리필. 아, 있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고맙습니다.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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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학교에 갇힌 겁니다. 세이브, 세이브. 축복받아야지, 축복받아야지. 하, 축복받은 느낌이다. 아, 소리 너무 싫어. 오, 깜짝이야. 오. 아니, 지나가려면 조용히 지나가지. 일로 올라가는 길 없나? 오, 이건 뭐야? 부적. 잠겨있지 않은 것 같은데 열려있지. 그럼 요걸로? 그렇지. 희석제로. 아니, 부적으로 봉인당해서 열 수 없다면 얘도 귀신 아니야? 어, 나 조금 소름 돋는데. 그냥 단순 시멘트 뭐야 페인트로 부적을 그린 건데 잠겨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열리지 않는다는 게 내가 그냥 너무 확대 해석한 건가? 얘도 귀신이니까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어이구, 아니, 들어갈 거야, 들어갈 거야. 동사무소에 달려주는 달력. 유명 연예인의 포스터이다. 누군데? 별로 유명해 보이지 않은데? 뭐야? 이가 빠진 하얀색 그릇이다. 들어올릴 수 없어. 채상에 붙어있는 것 같다. 안에 긁힌 자국이 있다.
학교에서 도박을 한다는 소문이 완전히 거짓은 아니었나 보다. 어허, 오케이. 굴려, 굴려. 아, 세 개예요. 주사위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와, 이거는 불꽃 마크 아닙니까? 예? 불꽃 마크인데 이거는. 물통에 주사위, 주사위, 그렇지, 주사위. 자, 가자. 자, 덤 맞고 덤 맞기, 덤 맞고 덤 맞기. 아이, 뭐야? 이게 무슨 주사위야? 펑 치고 있어. 이게 뭐야? 분명히 주사위였는데. 이 숫자들은 뭐지? 623. 623. 주사위? 이빨? 주사위, 주사위를 그릇에 던졌더니 이빨로 변했다.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623. 아, 깜짝이야. 어? 무슨 소리야? 그릇이 움직였다. 도박은, 이로써 도박은 무산되었습니다, 여러분. 아, 충치 개수라고요? 충치 개수래. 엠씨몽, 엠씨몽 나왔고요. 어이구, 아하! 아, 623! 이걸로 623 하는 거 아닙니까? 나 알 것 같은데요. 아, 뭘 단서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거 623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아, 깜짝이야. 623 같은데, 뭘 알아오래요. 그렇다면 들어가야 되나? 아, 시끄러워. 어디 있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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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아니, 뭐 너 뭐 아는 거 없니? 제사법이라도 먹을 안 되네. 에? 종이? 종이, 종이? 어디 뭐 종이가 있었어요? 방 안에 종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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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안에? 무슨 종이가 있었어? 어디 어디 어디에? 태극기 그거 같긴 한데. 쓰레기통이요? 오, 잠깐만요. 방금 들어간대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둔둔둔둔둔둔. 자, 여러분들의 제보로. 자, 쓰레기통이 종이.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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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요거, 요거. 목설기. 고 씨의 방에서 발견했다. 무권자들의 피로 재물이 받쳐지면 예언이 드러날지니. 야, 이거 그 주인공 커터칼로 그란 소린가? 그 남자의?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셔도 아는 척은 하지 마시고 그냥 지켜봐 주세요. 제가 지나온 곳인데 뭔가 놓친 게 있으면 방금처럼 알려주시는 건 괜찮은데,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을 스포하신다든지 뭐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가세요 안내를 해주신다든지 그런 멘트는 하시면 안됩니다. 와 이걸 해야 돼? 아우 이걸로 받아야 돼? 아, 저 잔인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 써? 위중장에 피가 담긴 그릇. 눈 떴다고요? 눈 안 떴어요. 안 떴어. 설마 이렇게 설마 이거 보신 건 아니죠? 떴었어요? 어 나만 못 본 거야? 어 진짜? 나는 못 봤는데. 에이 뻥 뻥치지 마. 난 못 봤어. 설마 이거? 설마 이거 아니겠지? 설마 이거 아니겠지? 떴다가 맞았어요? 오우. 다행이다. 난 못 봤어. 난 못 봤어. 몰라 몰라. 난 못 봤어. 난 못 봤어. 난 못 봤어. 여긴 뭐 더 이상 가도 뭐 없을 거 아니야? 그죠? 피가 당기는 순간? 오 싫어. 제 방 보세요. 아니 안 볼래요. 안 볼래 안 볼래 안 볼래. 안 볼래 안 볼래 안 볼래 안 볼래 안 볼래 안 볼래 오 아 지금 밖에 번개 쳐요? 잔인한 게 또 있는지 모르죠. 예, 한글 패치입니다. 정식 한글 패치는 아니고요. 예언이 어떻게 드러난다는 거지? 그래서 어? 잠깐만. 만물의 법칙으로 바퀴를 돌리면 열리는 다이. 뭐지 이거는? 어유 수아킴님 오늘 완전 질입니다 하시면서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수아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거를 어디 가서 요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죠? 어딜 가서, 어딜 가서, 어딜 가서 찾냐. 엘보이님 어서오세요. 지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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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이요? 익산이 천둥치고 난리났어요 지금? 어떻게 거기 나 이사갈 동네인데. 자물쇠? 흘려? 어? 잠깐만. 어 깜짝이야. 그래 일단 멀리 가지 말고 할 수 있는 데는 다 뒤져보자고요. 어이구 깜짝이야.
일단 저장하고요. 아, 축복받은 느낌이다. 여기 뭐 더 이상 없는 것 같고. 화분에? 아, 여기? 그렇게는 할 수 없다. 단호합니다. 아니, 그렇게는 안 돼야. 거기다가 그렇게 그 피를 뿌리고 그러는 건 아니야. 그건 안 돼야. 네? 여기요? 그렇게는 안 돼야. 그거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 응? 그렇게 막 피를 아무데나 뿌리고 그러면 안 돼야. 오우, 순간이동. 익산으로 이사 가시면 운치 있게 비 오는 날 방송하실 기회가 많을 것 같아서 설레이시겠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굳이 그렇게까지는. 여기서 부을 수 있나? 어이구, 어이구. 그렇게는 안 돼야. 그렇게 막 잠을 쐬다가 그렇게 막, 이렇게 막. 피를 뿌리고 그러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의견은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제가 다 이렇게 해 봤습니다. 올라가 보려고 이제. 와. 일단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벽설님 주무세요. 여기도 안 되겠지? 그렇게는 안 돼야. 여기도 안 되겠고.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 여기도 뭐 아무것도 없을 텐데. 어? 여러분. 잠깐만요. 나 화장실 좀.